네,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될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날첫 번째 할 일이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도 탄소 중립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도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각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찬 교수와 함께 탄소 중립 선언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게 아마 이번 여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바이든 당선인도 취임 첫날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복귀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예,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자체가 네. 전임이던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참여했는데, 네. 그 당시에 바이든 지금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때는 부대통령으로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예전 선거에 당선될 때부터 아예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네. 전 세계 195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어떤 위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것이 2050년 탄소 제로, 그리고는 이제 전력에 있어서 2035년까지 실제로 탄소 제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네. 내세웠기 때문에 그린 뉴딜하고 연계가 돼 있죠. 약 2000조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도 잡고 그리고 일자리도 잡겠다 하는 그런 예. 정책을 냈고 정말 우리 전 세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도 그동안에는 미국이 자국주의가 너무 강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예. 그리고 화석연료 규제, 청정 대기법을 강화하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바이오 등에 네. 아주 투자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탄소 중립은 전 세계 한 70개 정도 나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예, 탄소 중립, 이거는 영어로 이제 뭐 카본 제로 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배출하는 것을 흡수하게 하든가 숲이라든지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해양이나 예. 습지를 통해서 습지라든가 이런 데서 흡수를 하게끔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태양이나 풍력, 바이오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상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탄소 상쇄 또는 탄소 제로 또는 넷 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숲을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연기관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배출량 자체를 줄인다거나 지금 네. 이런 어떤 총체적인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탄소 상쇄를 네. 한다든가 탄소 제로하는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예.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산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게끔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숲을 네. 만든다든가 습지나 해양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대체해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 같은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투자를 확대하는 것.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화석연료 대신에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적게 쓰고 아끼는 또는 방법들이 있고. 효율적으로 예. 기기를 쓰는 거 하고 그다음 네 번째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네, 시장에서 그렇죠. 줄이는 그런 방법이 예,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죠.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차량 100%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EU가 2030년도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래 40% 잡았다 55%로 네. 바꿨고, 그때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이제 없애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KB금융이 지난 9월에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 선언했고 현대오일뱅크도 이제 탄소 중립, 그린 성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지만 전반적인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도 단순하게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부서 같은 네.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력 요금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잖아요. 왜곡이. 이걸 충분하게 전력 요금을 적절하게 너무 값싼 전기 요금을 대량 소비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대기업 중소기업의 제조업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뭐 기업 그리고 네. 국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시도 이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올해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국제 흐름 또 국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부산시 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우리 부산은 지금 전체적인 목표 설정에서부터 지금 조금 낮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낮았는데 이 탄소 제로라 하는 어떤 컨셉을 개념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지 않고 있고 네네.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좀 부족하고 네. 기후변화 조례 같은 경우도 아직 시의회에서 제대로 상정돼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국제 IPCC라고 해서 국제협의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2030년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2010년에 쓰던 그 배출량 자체를 네, 탄소 배출량 자체를 예, 우리가 유지를 적어도 하는, 아니요 예. 그걸 40% 이상 45%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 부산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산시 외 인천시를 보면 이번에 인천시가 지금 이달 안에 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탈석탄 네네.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탈석탄 동맹이라고 하는 국가나 지자체 연합체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번에 들어가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아, 광역단체 스스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외에 부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 시민들, 민관, 산학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충분한 대책, 관에서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네, 내일 뭐 토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겠네요. 예, 내일 네. 3시에 백스코에서 하니까 예. 좀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